안녕하세요. 우리 아주 반짝이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이 트레이닝복 색깔이 좀 어울려요? 네. 오, 이거 그냥 이 반응이 기대 이상이네. 어떤 형제님 이름이 이기대도 있어. 이기대. 기대해도 좋다. 어쨌든 참 뭐 저의 어떤보다도 제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왔어요. 모이니까 좋죠. 모이니까. 네. 특별히 이제 이번 캠프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믿는 학생들이 이제 많은데 함께 모인 가운데 아 내가 정말 이 캠프에 와 보니까 너무 좋다. 또 우리 믿는 친구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거기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어요? 약 60명? 아니면 몇 명? 잘 모르죠. 예. 70명? 와,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오직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이제 서 있는 이유는 이제 뭘 하기 위해서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참 우리 모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자신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죠? 네? 그냥 부모님들이 어떨 때는 아침에 막 그냥 주일 아침에 교회 가자고 막 깨우죠? 안 깨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깨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보통 깨우죠? 예. 네.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깨우면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아이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저는요 저희 집에서 교회 가는 사람이 딱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됐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전국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이 왔는데 아무래도 경상도죠. 경상도. 경상도. 저도 경상도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쪽이지만 원래 이제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났어요. 김천. 혹시 김천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김천? 나만 있네. 네. 이제 김천에서 이제 제가 6살인데 6살. 네. 저희 부모님들은 김천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제 그 양곡상회. 양곡상회가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쌀가게. 쌀. 쌀 파는 집이에요. 쌀 파는 집. 예. 네. 이제 밥 걱정은 없어요. 쌀이 많으니까. 예. 네. 쌀가게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 아침에, 예. 네. 이제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햇볕이 쫙 내리쬐는데, 이제 집안에는 쌀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집 앞에 이제 이렇게 의자를 한 두세 개 놓고
딱 이런 색깔의 옷을 제가 입고 있었어요 그때. 네. 좀 곱죠 색깔이. 그런데 네. 딱 앉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이제 아버님에게 아이고 강 사장님 교회 가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왜 오셨냐면 김천에 어떤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그 친척 할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온 가족이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대구로. 예. 어느 대구로 간 게 아니에요. 경상북도 대구. 예? 분위기 좀 쓰렁한가 갑자기? 자, 대구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워놓던 교회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세운 그 대구로 가신 할아버지 친척이 딱 한 집이 있어, 한 집이. 그 누구 집이겠어요? 우리 집. 그래서 이제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일요일 아침만 되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가게로 탁 와요. 예.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라고, 아이고, 저는 일이 많아서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삼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이제 10살이 많은 누나가 있고, 그 5살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이에 또 있긴 있겠죠, 그 사이에. 이 터울이 있죠, 터울이. 그 사이는 어떻게 됐겠어요? 옛날에는요, 이제 한 6명 놓으면은 50% 건지는 거예요. 3명은 일찍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우리 형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3남매가 남은 거죠. 소중하죠? 그 3남매가. 예? 합격률이 그냥 거의, 예, 이상한 합격률이라니까 이상한데. 좀 헷갈리나요, 지금? 네. 그리고 형이 이제 있는데, 누님은 어디 가고 없어요. 맨날 놀러 나가고. 예? 형이 이제 딱 아버지 앞에 붙어 있다가, 이제 저는 이름이 뭡니까, 저는? 꼭 쉬운 것만 물어보네. 예? 저는 강용길이잖아요? 위에 있는 형님은 강용운이에요, 용운. 용운. 예? 용자 돌림이 발음하기 힘들어요. 예? 예. 용이 길을 간다. 그죠? 좀 이상하네, 갑자기 분위기가. 그 이제 우리 아버님이 용운아, 네가 교회 가라 그러면요. 아, 저 친구 만나야 돼 하고 막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때 저희 형은 동네에서 이 주먹짱이에요, 짱. 네. 제가 우리 형 정말 좋아했어요. 엄청 빨라요, 그냥. 네? 절대 붙어서 안 싸워. 네? 다다다다다 주위를 돌다 다다닥 때리고 또 빠지고 다다닥닥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 네. 교회 갈 사람이 아니에요. 형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 희생양이 딱 기다리고, 희생양. 6살짜리. 요거 우리 막내인데 데리고 가 있어. 그제 할아버지 손잡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영문도 모르고 이제 교회를 따라갔죠. 그러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어떤 게 부러웠을까요? 온 가족이 교회 가는 거.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안 나가고 혼자만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잘 도와주겠어요? 잘 안 도와주겠어요? 잘 안 도와줘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혹시 이제 뭐 급히 나오다가 우리 아버님이 신는 슬리퍼 그걸 신고 교회를 갔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초등학생이 그냥 대문짝만한 그 슬리퍼를 끌고 오는 거지. 그것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그냥 넘어가 주면 되는데, 야 용기라 너 왜 보트를 타고 왔냐. 그럼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교회를. 또 교회 방학. 네? 방학하는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 또 이제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예. 그러다가 또 탁구를 치는데, 예? 제가 또 탁구를 또
잘해요, 탁구를. 한 탁구 하거든요, 한 탁구. 네? 탁구를 막 이기니까. 그, 이제 그 학생의 부장선생님, 그 아들도 제가 이겨버렸어요. 그 부장선생님이, 야, 강용길, 공부는 안 하고 탁구만 했구나.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공부는 안 하고 탁구만 했구나. 또 교회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또 안 나가! 또 방학이야.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또 이제 동네 형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예. 그때는 이제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겨울 방학 때 이 마태복음 5장을 딱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성경 다 있죠? 예, 성경 없는 학생. 성경 없는 학생. 예? 있어요? 예. 예. 예 감사하네. 예. 이제 다 폈죠.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어요.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예, 제 책으로는 6쪽이네. 6쪽. 6쪽. 예. 그럼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니까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응?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눈이 좀 잘못 보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뽑아야 돼. 네? 또 30절에 보니까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찍어내버리라. 오우.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디를 안 가야죠? 지옥에 안 가야 돼. 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 안 가야 돼. 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언제 봤다고요? 고2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다니고, 안 다니고, 이 말씀이 안 보였거든. 그때는 여학생들 봐도 아무 감동이 없었어, 마음에. 6살 때 무슨 감동이 있나? 중학교 때 조금 감동이 올 것 같았어, 중학교 때는. 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아니, 그때는 학교를 주로 어떻게 다녔냐 하면 그때 걸어 다녔거든. 네? 걸어 다녔어요. 그럼 뭐 우리 학교는 위로 올라가. 남학교는 여학교는 저 아래 있어요. 아래.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스쳐 지나가는 거야. 어? 아 그때 왜 여학생 그렇게 많이 지나다녀? 어? 막 하얀 교복을 입고 막 살랑살랑살랑 오는데 그냥 가슴이 퉁퉁퉁퉁 두둥퉁퉁 두둥퉁퉁퉁퉁퉁퉁 막 뛰는 거지 뭐. 아니 아주머니들이 좀 지나다니면 좋겠는데 아주머니 지나다도 괜찮아. 왜 여고생들이 지나가면 그렇게 퉁퉁 두둥 퉁퉁 펌펌펌 이렇게 돼. 아, 이 말씀이 또 생각이 이 말씀이 지금 마음으로 뭐 했어요? 마음으로? 간음했잖아. 그럼 만약에 가다가 자동차에 받쳤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마음이 지금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잘라야 돼? 네?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고 손 잘못하면 손 잘라야 되는데 마음이 잘못됐네. 어떻게 해 이거는? 근데 마음을 잡았어도 그냥 가리가리 그런지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서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침에 왜 그렇게 또 여고생들이 많이 지나갔는가? 또 생각이 나, 또 하얀 교복이 또 생각. 그러면 이제 막, 아, 이 학교 지붕이 무너지면 난 어디로 가나? 죽으면은. 이제 학교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바로 교회로.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집에 갈 때도 또 여고생들 지나가네, 또. 또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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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둥, 둥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 교회. 교회 가서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고생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이제 너무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죄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무슨 준비? 대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입 준비.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가게를 하니까 아들이 이제 고3이 됐는데 공부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이제 학교 앞에 김천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그 앞에 하숙집을 해줬어요. 하숙집 알아요? 하숙집? 예? 몰라요? 예. 그냥 이제 한 달에 돈을 만 내면 자고 밥도 먹고 예? 이런 집이 하숙집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이제 아들이 된 기대가 큰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이 어떤 사람은 이기대 있다니까 이기대? 기대가 커요. 근데 공부를 잘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저의 목적은 공부입니까? 아니면 죄 문제입니까? 죄 문제. 죄 문제. 죄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면 바로 교회로 가요. 일단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먹고 또 담요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 거죠. 교회로 가면은 일주일에 네 번 철학기도를 해요. 일주일에 네 번 철학기도. 우리 교회는 철학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 철학기도를 하는데 왜 네 번이냐? 이제 남자 성인들 기도회가 있어요. 철학기도.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여자 성인들 또 철학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청년회 철학기도가 있어요. 학생의 철학기도가 있어요. 그 철학기도를 전 다 가야 돼. 예? 뭐, 밤 10시부터 모여서 이제 막 기도하고, 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가, 주로 어떤 거 기도합니까? 주여! 다 줬는데도 자꾸,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 제가 오늘도 길을 가다가 여학생을 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참고서 산다고 속이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권사님이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거죠. 우리 남편 막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이 여고생을 봤어요. 막 내 기도 따라와. 내 기도 따라와. 남편이 참고서 샀어요. 막 내 기도 따라와. 제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지금은 상당히 낮춘 거예요. 네? 그 막 모인 사람 중에서 막 그냥 기도가 얼마나 큰지 네?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 보면 내 기도로 따라오는 거야. 자꾸 참고서 사고, 자꾸 여고생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제 주변에는 자꾸 사람들이 없어요. 떨어져 있다고. 한 2시, 3시 되면 이제 담요 듣고 좀 자다가 4시 반 되면은 또 교회 새벽종이 땡, 땡, 지금 딱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목사님 말씀 읽으면은 또 기도합시다 하면 아, 주여! 꿈에도 나타났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잖아요, 학교. 학교 이제 수업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취침 시작이에요, 취침 시작. 50분 자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50분 자고, 10분 쉬었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죠. 제가 좀 탁구를 잘 친다 그랬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오후에 이제 교회로 가서 탁구대를 펴요, 탁구대를. 그럼 또 탁구 배울 학생들 찾아요. 길 가는 학생들 불러가 탁구 그냥 가르칠게. 탁구 띡똑띡똑띡 하다가 이제 그 친구도 새벽기도 집어넣어야 돼. 그 친구도 철학기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교회 가기 전에 고3인데 새우깡, 맛동산,
그때도 있었어요. 새우깡 맛동산. 알아요? 모르죠? 새우깡 맛동산. 오, 똑같네, 나하고. 그 이제 그걸 들고는 또 좌치하는 우리 친구들, 하숙하는 친구들 찾아가는 거죠. 에? 가서, 야, 너 공부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어? 예수님 믿으면 좋아. 교회 나오면 정말 좋다. 이렇게 막 과자 사주잖아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고맙다는 친구가 있어요. 야, 그때 너 정말 고맙더라. 우리는 정말 이제 뭐 시골에서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네가 그때 맛동산도 사주고 뭐 새우깡도 사주고 너무 좋았다고. 사실은 제가 좋은 마음으로 했겠어요? 안 좋은 마음으로 했겠어요? 예? 내가 한 명이라도 교회를 끌고 와야지. 예? 내가 천국에 더 가까워지니까. 예? 어떤 심정으로 했겠어요? 니들도 당해봐라. 니들도 새벽기도 하고 체력에 담은 해봐. 교회를 올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 정말 좋거든. 이렇게 하고 새우깡 먹이고 맛동산 먹이고 한 10명을 전도했어요 그때. 그런데 네? 이제 마음에는 죄 문제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죄짐을 가지고 교회 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마음은 시원한데 또 돌아올 때 또 같이 딱 다시 또 네? 또 새벽에 또 가서 또 막 하고 뭐. 그리고 공부가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되죠. 그러던 이제 시험 날짜는 왔어요. 시험 날짜가. 예. 네. 그때는 이제 수능이 아니고 예비고사. 예비고사를 보는데 예비고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봤어요. 왜 괜찮게 봤냐면은 제가 딱 보니까 좀 멍청하게 보여요. 그래도 좀 뭔가 돌아가게 보여요. 잘 몰라요? 예. 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예. 네? 어쨌든 제가 그래도 좀 머리를 쓸 줄 알아가지고 이제 이 모의고사는 좀 잘 봐요. 모의고사는 네? 모의고사가 뭔지 알아요? 모의고사? 네? 이제 정식 시험 말고 이제 전체 뭐 이렇게 전체 학급이 시험 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막 전 과목 총망라해서 나오는데 일단 그때는 처음에는 시험을 좀 못 치죠. 그럼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그때는 안 자요.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 왜 틀렸는지 알아봐요. 알아봐. 그래서 학교 시험은 치면 잘 못 치는데 모의고사만 치면 또 어느 정도 점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참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그 정도로 했으니까. 그 이제 예비고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본고사를 쳐야 되는데 이제 김천을 떠나서 대구로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지금 대구 중부교회 있죠. 대구 중부교회에서 온 분들, 대구 중부교회. 없어요? 아, 한 명 있네? 아, 두 명. 남학생, 유학생 한 명. Only one. 야, 하여튼. 예. 네. 그 대구 중부교회. 대봉동교회를 이제 갔어요. 가기 전에 저희 그 외숙모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물었어요. 용기라. 너 교회 다닌다며. 그 제가 이제 뭐라 그랬겠어요? 교회 다니죠.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보다 교회에서 철학기도 새벽기도 많이 하면서 나오라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대구에 오니까 교회를 못 찾잖아요. 교회를. 또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여학생들이 왜 그렇게 대학교 시험을 치러 많이 오나 또. 또 그때부터 뭔가 막 그리기 시작하네. 이렇게 그려. 에? 막 이러고 다니네. 에? 아니, 그러니 뭐 시험 뭐 이렇게 뭐 예비 소집 왔는데도 막 퉁, 탕, 퉁, 탕 막 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주변에 이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교회가 없네. 근데 이제 친척 외성모님께서 용기를 너 교회 다니라. 다니는데요. 구원 받았나? 딱 물었어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 구원 받았겠죠. 근데 그때 속으로 알았어요. 야, 저 외숙모님이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또 외숙모님이 철학 기도도 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나보다 몇 수 아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수가 높다. 이걸 딱 한 거예요, 스스로. 네? 속으로, 아,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깨달은 거죠. 수요일 저녁인데, 이제, 교회를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네. 교회
모든 집회를 마쳤는데, 저는 원래 이제 알지는 모르지만 성결교회 출신이에요. 성결교회. 이 성결교회는 원래 막 박수치고 막 그냥 막 때리고 말이죠. 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막 와샤샤샤샤샤샤막 그랬더니, 네, 막 이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구 대봉동 교회는 교회 피아노 친 사람이 없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곡이 다 틀려. 야, 이상하다. 이 교회가 피아노 친 사람도 없고, 응? 곡도 다 틀리네. 그런데 네, 어떤 할아버지가 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네, 그 집회가 끝났어요. 한 분이 오시더니만 또 물어요, 저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못 받았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진실하게. 못 받았습니다. 교제 좀 하시겠습니까? 원래 일반 교회는 교제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속으로 교제가 뭔지 모르지만 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30분 딱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복음을 딱 깨달았어요. 네. 그게 이제 79년 1월 달이에요. 79년 1월 달. 대구 대봉동에, 대구 중부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딱 귀중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야, 내가 이런 모임에서 처음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죄 문제 때문에 온 시간을 막 주여 용서해 주소서, 왜 여고생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지나갈 수가 있나? 안 지나가면 큰일 나죠. 뭐. 성비가 안 맞아, 성비가. 저 때문에 여고생들 다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되는 거지. 예? 죄를 회개하고 또 쿵탕쿵탕 또 뛰어와서 또 기도하고 뭐 이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을 다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이 얼마나 많아요. 복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뭐만 하면 돼요? 답이 없네. 구원 못 받았어요? 네.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네?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모임이 얼마나 복된 모임이에요. 부산에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연제교회처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못해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이 복음이 많이 흔해졌어요. 일반 교회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냥 도매값이야, 도매값. 다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하고 뭐가 없어요? 개인 교제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없다고. 네.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를 몰라요. 정확한 구원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누구 몫이에요? 우리 학생들 몫이죠.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너무 쉽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기 이제 일단,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338쪽이에요. 우리 이제 남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남학생들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아멘. 아주 뭐 이제 뭐 굵직한 목소리로 잘 읽었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다 똑똑하죠? IQ 다 150 넘죠? 안 그래요? 100도 있어요? 80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다양하죠? 우리가 볼 때 똑똑한 사람부터 또 좀 덜 똑똑한 사람. 네.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눈먼 소경도 있어요. 눈먼 소경. 또 누구도 있어요. 귀머거리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 있습니까?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한국 사람. 또 어느 나라 사람 있어요? 미국, 중국. 중국은 중국어, 미국은 아메리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그 구원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답이 별로 잘 안 나온다. 쉽죠? 답이 별로 안 나오네. 어려워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뭘 하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어떤 이스라엘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안 좋을 때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기 주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어요? 로마가 다스렸죠. 로마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은요, 원래는 이제 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이런 종교적인 중심지에 살아야 돼요. 네.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갈릴리잖아, 갈릴리. 그죠? 갈릴리는 어느 쪽이에요? 제일 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위에가 이제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그 밑에가 뭐예요? 유대. 그죠? 유대 땅은 여기는 이제 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종족. 예. 다윗 족속. 그죠? 유대 족속. 유대 족속들이 거기 사는 거죠. 유대 지방에. 예수님 부모님 어디 살았어요?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땅과 같아요? 이방 땅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족이지만 몰락한 유대족에 태어났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 부친이 직업이 뭡니까? 목수. 그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배운 곳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교훈을 할 수 있냐고 놀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혀 배경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 가장 어려운 나라에, 물도 쉽게 떨어지네. 네. 가장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불평할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집이 태어났나? 내가 왜 부산에 태어났나? 서울에 안 태어나고.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 안 그래요? 없어요, 여기? 없구나. 다행이네. 어떤 사람들, 왜 내가 네팔에 태어났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팔에 가보면 그래요. 막. 한국이 태어나고 싶어서 못 견디죠. 요즘엔 한국이 막 한류의 중심이 돼가지고. 예.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 변명할 게 없죠?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면 변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세우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이 정말 소중해요. 사람이.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피조물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그러면 언제 가치가 회복이 될까요?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치가 회복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소중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한테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뭐 복음 전할 때마다 꼭 이제 제 휴대폰을 소개합니다. 제 휴대폰은 Note 7 Fan Edition, Note 7 FE. 예? 이제 Note 7이 폭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남은 무소품으로 다시금 노트 이 갤럭시 노트의 팬들을 위해 가지고 팬 에디션. 이 새로운 노트 7이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노트 7으로 뭐 하다가 전화를 딱 했어요. 전화를.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우리 전충환 형제님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다다다다 당신은 사랑받게. 여보세요. 전충환 형제님입니까? 나 박수영인데요. 박수영 님이 나버렸네. 우리 전화기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전화기가 누구하고 통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기가? 박수영 형제님하고 통하고 싶어. 나는 누구하고 통하고 싶어요? 전충환 형제님. 그럼 이 전화기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전화기가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그럼 전화기가 지금 노트 7인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고장 났잖아요. 그럼 AS 가야 돼, AS. 애프터 서비스. 예. 그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 목적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이게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학생들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런데 뭐죠? 모른다, 그거를. 모른다. 없다고 하면 짜증내고 화내려고. 조심해야 돼. 우리 사람은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방하고 사이가 나게 갈라놓은 거죠.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틈을 메워주는 거죠. 이 성경은요, 이제 두 가지 글을 말씀해요. 두 가지, 성경은 두 가지. 성경은 처음에 뭘 말한다? 처음에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둘째로는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 구원받으면 진리를 다 알아요? 구원받으면은? 구원받는 건 뭐냐면요, 진리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계속 알아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났잖아요. 몇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은 육신적으로, 둘째로는 영적으로 태어나야죠. 이걸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요. 네. 한 번만 다시 태어나면 끝인가요? 다시 태어나서 어른으로 날까요? 아이로 날까요? 아이로 나는 거죠. 아이로 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고. 그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태어나야 된다. 둘째로는 자라야 된다. 그게 지금 여기 2장 4절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는 또 그 다음에 단계가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 누가? 모두가. 모두가. 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요, 이게 이제 이 캠프의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뭐예요? 선교. 선교잖아요, 선교. 네. 이 선교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네.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죠. 기원후 1세기에. 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복음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이 소아시아로 가서 터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로마로. 네.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죠?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가요. 영국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에서 어디로 옵니까 이제? 아시아로 오는 거죠. 아시아로. 그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볼 때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 선교사 숫자는 미국이 제일 많은데 선교사 숫자 넘버 2는 한국이에요. 그 비율로서는 한국이 최고예요. 한국은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은 지금 어때요? 모임들이 우리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대답이 하나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대답이 제가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학생들, 청년들 눈이 막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해. 예? 우리 저기 봄이 왔는데 김보미 자매님, 김보미, 보혜, 예? 예. 우리 같이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예? 학생 청년들 눈빛이 어때요? 어? 반짝반짝반짝. 제가요 필리핀에 가서 학생 청년들 이렇게 막 율동하고 찬송을 하는 걸 보면은, 예? 제 가슴 막 퉁퉁퉁 뛰어요. 또 뛰네. 잘 뛰어요 저는. 그 집에 가보잖아요. 집에 가보면 막 엉망이에요. 엉망. 거기 막 그냥 소들이 막 나올 것 같아. 돼지가 막 나올 것 같아. 이런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니 막 화장실도 막 엉망이야 그냥.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는요 막 입에 그냥 무슨 개구리들 같아.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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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봐. 눈동자가 막 둑둑 막 돌아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우리는 찬송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만 있어도 막 그냥 막 오,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높이고 어떤 나라를 낮추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는데 누가 복을 많이 받아요? 낮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저는 이번에 이 캠프가 놀라운 캠프다. 제가 뭐 말씀 뭐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아도 막 다 구원받을 것 같아. 응? 왜? 여기 온 학생들은 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뭐에? 선교. 선교. 네. 많은 선진국 교회들이 죽어가요. 왜? 전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꼭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그 교회는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받은 것을 어려운 나라들에게 선교지에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가 정말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왜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약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 네.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때때로 모임에서는요 막 서로 다퉈요. 시기하고 다퉈. 왜 그래요? 진리를 못 알아가고 있는 거죠.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성숙하면 안 다투잖아요. 성숙하면 교제를 하지. 성숙하면 절충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숙하면 그 평화를 유지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진리를 가지고도 성숙이 안 되니까. 이게 또 이제 한 번 더 보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저는 참 안타깝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할 수? 이것만 생각했죠.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반쪽만 생각했다니까. 반쪽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필요로 하나?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조그만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만 생각했다니.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면 시작이에요. 이게 디모데 3장 15절부터 17절. 이번에는 우리 학생 자매님들이, 여학생들이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아멘. 아이고, 참 예쁘게 잘 읽었어요. 여기 이제 이 성경 읽는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죠.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뭐 같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씀할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라는 분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편지라니까, 편지. 편지로 주고받던 때라니까. 이런 것을 귀중하게 돌려볼 텐데. 여기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 예. 구약 성경 속에 누가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숨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책이. 이미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와 같이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분이 오셨고, 그분이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또 그에 관련된 기록들이 또 설명서가 신약 성경으로 딱 붙은 거예요. 이런 책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이 디모데가. 디모데는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예?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할머니가 또 가르쳤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요? 누구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 어디에? 안 보고 있어요? 성경 안 봐요 지금? 구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성경 첫 번째 목적이 뭐죠?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이 캠프에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복음.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전해요? 다른 교회? 이렇게 안 해요. 다른 교회는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뭐 들어와도 구원, 나가도 구원, 넘어져도 구원, 코가 깨져도 구원, 다 구원이니까. 예. 그리고 뭐 헌금 많이 내야 되고, 예배당 크게 지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뭐가? 구원. 구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죠? 구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둘째로는 뭡니까? 둘째로는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첫 번째로 뭘 해주게 합니까? 뭘 해주게 하죠? 교훈. 교훈이 뭐예요? 티칭. 이제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뭘 해요? 가르치죠.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요? 책망. 이제 이거는 리뷰킹. 그리스도인이 이제 뭐 잘하기만 하나요?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책망을 받아야죠. 책망을 받고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으면은 바르게 고쳐야죠. 코렉팅. 바르게 고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영어로는 트레이닝. 트레이닝은 뭐예요? 훈련. 트레이닝 인 라이처스니스.
의 가운데서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 훈련을 하면 어떤 게 나옵니까? 좋은 습관이 나와. 좋은 습관이.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돼요? 기도. 또 뭘 해야죠? 말씀 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좋은 성품이 나와요. 좋은 성품. 그 네 가지. 구원받고 난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첫째로 가르침 받아야 되고, 또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책망받고 바르게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걸 해가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을 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고 이제 같은 거죠.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됩니까?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진리를 계속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성장.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진리를 안 들이기를 원하시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데 한편으로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요. 그 천사들이 우리 믿은 성도들이 이제 믿고 나면 뭘 하죠? 믿고 나면 네 가지를 하잖아요. 네 가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뭘 합니까?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 아, 좀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덥네. 예.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둘째로는 떡을 떼고, 브레이킹 브레드, 만찬 예배, 세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교제,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 이 네 가지의 전력을 기울이죠. 전력을 기울여요. 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브레이킹 오브 브레드, 만찬 예배. 만찬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우리만 만찬 예배 드려요? 만찬 예배 딱 드리면 누가 와서 만찬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구를 부른다고요? 누구를? 천사들을 다 불러요. 천사들을.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떤 찬송을 찬송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거 불러입니까? 아니죠. 어린 양. 예? 십자가에 예? 대속하신 어린 양. 오직 은혜로만 나아가네. 예? 은혜의 찬송을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잘 몰라요? 거기까지 못 배웠나? 예? 은혜의 찬송을 찬송하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그걸 딱 보고 놀라는 거죠. 천사들에게 그 신비로운 게 있어요. 신비로운 거. 천사들이 뭐가 신비로울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장 10절부터 네. 자, 이번에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전체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아멘. 이제 이 구원에 관해서, 예, 복음에 관해서. 만찬 예배는요,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복음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그 선지자들이 자세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자기들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위한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누구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look into it, look into.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막 들여다보고 알고 싶어 하는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천사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천사들의 문제? 천사들이 뭐 밥을 못 먹는 게 문제인가요? 천사들한테 수학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네? 천사들한테는 뭐가 문제라고요? 교만. 천사들에게는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여기 앉은 학생들은 겸손해요, 교만해요? 교만하다 그러면 진짜 담대하게 교만한 거고, 겸손해 그러면 진짜 거짓 겸손해 있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교만해요. 왜 교만하죠? 교만이 어디서 왔어요?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사탄. 교만한 사람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의 문제가 교만이에요, 교만.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원래는 뭐였다고요? 사탄은 원래 덮는 그룹이었어요, 덮는 그룹.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위에서 커버링 셔럽, 덮는 그룹이 있었고요. 또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전후 좌우에 네 그룹이 있어요. 네 그룹. 근데 지금은 몇 그룹만 남았습니까? 네 그룹만 남았어요. 그 덮는 그룹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쫓아낸 거죠. 쫓아냈어요. 덮는 그룹 왜 쫓겨났습니까? 교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누구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누구 문제가? 영적인 존재들의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우리 보이는 존재인 사람. 이 보이는 존재인 사람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존재인 천사가 더 강할까요? 천사가 더 강해요, 천사가. 천사는 그 능력이 거의 무한하거든. 우리 사람은 능력이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저는요, 때때로는 러브론 제임스 있죠. 러브론 제임스 알아요? 예? 러브론 제임스 막 능력이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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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터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한 세 게임 연달아 뛰면 힘이 없어요. 힘 다 빠져요. 천사들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안 빠져요, 천사들.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교만. 여기 이제 유다서. 베드로전서 그 뒤에 보면은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다음에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396쪽 유다서 1장
6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이 천사들이 어떻게 됐대요?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천사들이 또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심부름을 하고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대요. 그 천사들이 볼 때는요 우리 인간 세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겠어요? 남녀가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누구와 같은 행동으로? 천사들. 천사들에게는 인간 세계가 너무 신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인간 세계의 뜻을 전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의 몇 분의 몇이 타락하죠? 3분의 1이 타락이에요. 3분의 1이. 여기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뭐 그냥 사람들 불쌍해가지고 구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정말 휴대폰처럼, 예? 이게 휴대폰이 고양이한테 가면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한테 가면은. 쓸모가 없어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데 전화를 전총아니지만한테 해야 되는데 전화가 박수인지만한테 가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은 거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이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의 가치죠.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존재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에게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 너무 간신 같다.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듣기 싫어요? 저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내가 너희들 뭐 마음대로 술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그냥 장난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무가차게 만든 게 아니야. 정말 소중해! 너희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죠.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난 한국에서 태어났다. 중국에서 태어났다. 야, 나는 코가 몇 센치 더 높으면 좋겠어. 한번 더 파보자 해가지고 막 눈도 막 찢어지고 뽑고 파고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스름 얼굴 들이대고 막, 아, 내가 잘났다. 막, 맨날 셀피 해가지고, 해가지고, 똥똥똥똥, 요즘 막, 막, 토끼도 만들었다가 그냥 막. 그게 우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70 인구를 왜 다르게 다 만들었어요? 왜 다르게? 왜 높이고 낮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다 필요하게 다 만들었어요. 교회는요 넘버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몸과 같잖아요. 성도들이 지체잖아요. 몸의 부분이잖아요. 눈이 막, 야, 나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빨 왜 누래? 죄송한데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빨이 필요하고, 예?
발가락에 무좀이 또 무좀이를 또 아, 왜 이런 또 더러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다 소중해요. 그래도 소중해. 다 소중하다고. 그런데 사탄이 예? 인간의 마음속에 경쟁심을 집어넣고 막 어떤 모형을 해. 요게 제일 예쁘다. 뭐 송혜교 예? 교육식이나 교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소중하게 만들어. 소중하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12장에 네. 여기 12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이 뭔지 아세요?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얼마나 타락한다고요? 3분의 1이 타락해요. 그런데 더 이상 타락을 안 해요. 왜 타락을 안 하는지 알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겸손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들. 성경의 원리대로 참 진리를 따라잡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한 가지 목적만 달성을 해요. 구원받도록. 근데 그 다음 목적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영적인 존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분을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제가요, 영국에 가봤더니 런던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봤어요. 보수적인 교회. 거기는 교회 진리 다 가르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별로 없어. 전부 젊은이들이 있어. 왜? 그 젊은이들이 런던에서 살면서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많은 걸 해봤지만은 마음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의 목적이 뭐냐? 예? 복복복. 복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천사들에게 본이 되는 거. 이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그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바쳐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그 사도행전 20장에서는요, 사도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골로새서에서는요, 골로새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대로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예?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 또 자기 생명 바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 자기 생명을 바친다면, 생명을.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선택받은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만 받고 대충 교회 생활하고 좀 필요하면 좀 저기 강남에가 좀 뜯어 고치고 그냥 얼굴만 뽐내며 살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아주 짧아요. 저도 엊그저께 여러분과 같았어요. 여러분과 같이 막 그냥 그냥 막 청춘에 막 그냥 그 가슴은 심숭생숭, 여고생 지나면 둠둠둠둠 하다 이제는 뭐 아주머니를 봐도 뭐 아무 마음도 없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저는 감사한 게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 시간 허비했는지 몰라요. 죄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요, 너무 복음이 좋아가지고 대학교 때도 예? 아침 8시 되면 학교를 갔어요. 영남대학교 갔어요. 가면요, 어떤 학생들이 막 외롭게 앉아있어요. 틀림없이 그 뭡니까? 가슴 찢어진 경험을 한 거지. 예? 그냥 실연해가지고 예? 와서 막 외롭게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또 가가지고, 저도 대학교 2학년인데 예? 아유, 여기 동급생 왜 이렇게 슬프게 앉아있습니까? 저를 딱 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한 30분 쫙쫙쫙쫙쫙쫙 하면요, 그 사람 계속 보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래도 내 첫사랑은 돌아오지 않네. 가버려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 예? 키가 1m 82, 몸무게 100kg인데 군대에서 먹고 만났나? 예? 그 사람이요, 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 곳에 갔다가 죄 문제만 듣고 구원을 못 받고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럼 막 고민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막 쫙쫙쫙 하니까 자기 죄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더 많은데 막 저를 막 따라다녔어요. 예. 10년 후에 제가 이제 대구 얘기만 해. 죄송, 부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재미있는데, 그지? 부산으로 바꿀까? 이 동대구 얘기에서 이제 딱 나오는데, 예? 청년들이, 대구 부모교회 청년들이, 예?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하고 막 이제 막 부르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등치 산만한 사람이, 또 서 있네. 눈이 짜자작 마주쳤잖아요. 제 뒤에서 복음을 듣던 분이 양복을 딱 입고 막,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육군 대위. 딱 만났어요. 그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복음을 뒤에서 들은 분이, 그 이후에, 네? 신학대학교를 또 가가지고, 법무교회 부목사가 됐어요. 어쨌든, 이 얘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그냥 공부는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거죠. 복음만. 균형이 안 잡혔어요. 왜? 그때는 우리 대구 대봉동교회 대학생이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 다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응? 우리 도정자 자매님도 엄청 동생이야. 도정자 자매님도. 네? 잘 엄마 이름 잘 모르나 보네. 자, 그 예수님한테 직접 들으면 더 좋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전도만 했단 말이죠. 왜?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책인 줄 알았어. 구원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장, 성숙이 돼야 되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랫동안 살았죠. 네. 그 저는 선교가 뭐 중요한 줄도 몰랐어요. 89년도에 그때 우리 태국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있었죠? 김선호 형제님. 그때 서울 북부교회에서 같이 만났어요. 네. 그때 김선호 형제님이 저보고, 형제님, 저 뉴 트라이브 미션 NTM에 선교 훈련 받으러 갑시다. 형제님은 공수부대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아마 NTM 훈련이 쉬울 겁니다. 저는 그러죠 했지만 속으로는 한국에도 교회가 약한데 뭐 선교하러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선호 형제님은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잖아요.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저는 79년도에 구원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뭘 생각을 못했어요? 선교를 생각을 못했어요. 선교를.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복이 많아요. 저는 오직 뭐 걱정만 했습니까? 처음에 무슨 걱정만 했어요? 처음에 죄 문제.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는 뭐만 전했어요? 구원의 모임에 속했으면서도 모임의 중요성을 모르고 구원의 복음만 오랫동안 전했어요. 균형이 안 잡히는 거지, 균형이. 네. 여러분들은 이번 이 캠프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안 받고 싶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첫 번째 말씀하는 건 뭘 말씀한다고요? 구원. 둘째로는 성장.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아니면 조금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치 않다, 어때요? 하나님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안 필요해요?
답이 별로 없네. 저 필리핀에 가면 대답을 잘하는데.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 중요한 말씀들을 외워야 돼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3장 앞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이 3장 13절,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아멘. 여기 13절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가득 찼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가득 찼어요? 보니까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가득 찼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많이 속이든지 적게 속이든지 많이 악하든지 조금 악하든지, 그렇죠? 여기 한 번도 속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살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 나 아닌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어떤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모친님, 이때까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화낸 적이 없대요. 제가 잘못 물었죠.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물으면은 자기가 속였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딸도 보고 손자 손녀들도 보는데. 그러니까 입을 깨물고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다. 여기 따님 있는데 이 따님한테 이 멍청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따님이요 엄마를 슬림없이 밀어요. 엄마. 할머니가요 다 잊었어. 우리 인간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욱 악화해졌어. 이게 이 세상에 나가는 방향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선해집니까? 더 악해집니까? 더 악해져요. 여러분들도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 구원 받지 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더 속이고 더 악해지거든. 지금은 죄인이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지? 아니요. 여기 더욱 악화해져서 어떻게 한대요? 속이기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대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 아이고 남을 속일 때는 기분 좋은데 속임 당하면 어때요? 밤에 잠을 못 자죠? 이를 가려요. 딱 속이면 하하 딱 속이 근데 문제는요, 뭐 돈을 좀 속았다, 뭐 좀 인간적으로 속았다, 이거는 타격이 적어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속았다. 영적으로 속아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럼 어디서 끝납니까? 지옥에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속아서 잘 자라지를 못했다. 인생은 헛살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헛사는 거예요. 인생이 심각하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래요? 배우고 어떤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에 확신해야 됩니까? 뭐에? 구원. 구원에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 또 뭐에 확신해야죠? 성장.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성장해도 돼. 안 해도 되거든.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 마음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구원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서 구원 확신해야 돼. 속지 말아야 돼. 구원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성장해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요, 60이 다 돼가잖아요. 60이 제가 나이가 좀 어떻게 보여요? 나이가 어려 보여요? 아이 부끄러워. 우리 친구들이요 거의 막 정년퇴직하고 인생에 이제 노년의 그 인생을 제가 봐요.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스탠포드 나오고 뭐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장도 있고 이런데 이 친구들이 다 외롭게 살아요. 외롭게. 네? 제 친구가 지금 여기 2군 여기 저 대구에 있는 2군 사령부 있죠? 별 4개 2군 사령관이 제 친구예요. 박한기 대장. 학군 21기. 제가 아르티시 21기거든요. 아르티시 21기. 네. 저 소령으로 나왔어요. 소령으로 제가. 네. 근데 그 친구들이요. 별 4개 달고도 막 들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별 4개 달고 딱 제대하면 더 아파요. 마음이. 인생이 허무해. 왜 살았는지 몰라. 대기업에 막 있다가요 나오잖아요. 정신 이상이 오려고 그래.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인생이 내가 배운 것하고 너무 다르거든. 일찍 실패한 사람들은 적게 속아요. 네? 성공에 성을 거듭한 사람들은 크게 속아. 크게. 크게. 그 성공가도로 달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그냥 얼마나 피와 땀을 막 다 쏟고 가봤는데 남는 게 없어.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밖에 없어요. 부자들 집안이 문제가 더 많아요. 네?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하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 만났어요. 많은 사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예요? 나 말고 강용길 말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약속했어요. 예수님. 나한테 와라. 여러분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가시면 거기 인생의 답이 있어요. 자꾸 떨어지네. 아이고 높은 데 떨어지면 더 아파. 이제. 예수님한테 가면은 거기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 예수님에게 있어요. 언제 예수님에게로 오시려고 그래요? 지금 꽃다운 나이에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일찍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바쳐졌어요. 디모데는. 네. 복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딱 잘라졌어요. 참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세 번 떨어졌대. 탱, 탱, 탱. 세 번. 이상하네. 목 떨린 소리 이렇게 나나? 그게 지금 터키 가면요. 제단이 세 개가 세워져 있대. 바울이 세 번 목이 떨어진 곳 돼가지고. 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목이 잘렸을까요? 이렇게 잘렸을까요? 이렇게 잘렸을까요? 어떻게 잘렸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믿는 분을 알고 믿음을 지켰고 네? 이제 나위에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 어? 의의 면류관. 우리 이 참된 삶은요 눈에 보이는 삶이 참된 삶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 놀랍고 완전하고 영원한 곳이 영적인 세계.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 연재교회에서 또 많은 모임에서 우리 학생 형제자매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슬퍼하시겠어요? 슬퍼해요?
너무너무 기뻐거든. 너무 기뻐. 기쁘다. 기쁘다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다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한국말 잘하시네, 하나님. All saved! 스무아 디슬라맛! 이건 인도네시아 말, 인도네시아 말. 스무아, 모두, 디슬라맛, 구원받아야 돼. 인도네시아 말이잖아. 또, 전도를 떠주! 이건 중국말이에요. 또, 더 해볼까? 예수님 믿는 삶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비밀이 점점 더 드러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저는 그것을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비록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잘못된 길로 갔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더 놀랍고 우리 주님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깊고 높고 이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지혜로도 견줄 수 없는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 기간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로 구원받고 두 번째로 성장하는 이런 일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런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참 속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위인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변에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형님들,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적인 것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비밀에 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이 170명 이상의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캠프 기간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올바르게 자라가고 또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돕는 선교사가 되든지 이 한국이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